선거일이 이틀 남았습니다. 국민들 각자가 갖고 계신 꿈과 희망을 표에 담아 3월 9일 정권 교체라는 큰 역사적 흐름에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국민의 뜻이 예상보다 크고 거센 것을 느낀 불안감을 느낀 나머지 민주당 측이 어김없이 이번에도 근거 없는 네거티브와 내로남불 주장으로 혼탁 선거를 이끌고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국민이 명한 정권교체, 단일화에 대해 돈 때문에 단일화한 것 아니냐라는 말도 안 되는 의혹 제기를 했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3월 임시국회에서 반쪽짜리 특검안을 처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당의 지속적인 특검 요구에 귀를 닫더니 이제는 윤석열 후보와 우리 당이 대장동 특검을 반대한다며 덮어씌우기까지 합니다. 민주당 출신 윤미향 의원은 자연이 인간보다 훨씬 대단한 일을 한다며 화마로 삶의 터전을 잃은 국민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국민의 재난마저도 선거에 이용하려는 저급한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한 정치인의 퇴임 후 소박한 삶이 투표에 달려있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실로 주객이 전도된 발언입니다. 투표는 한 정치인의 소박한 퇴임 후의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과 새로운 미래를 위한 권리입니다. 국민이 정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 국민을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3월 9일 단 한 번의 기회가 남았습니다. 국민 여러분만이 민주당 정권 5년의 민생 파탄, 내로남불, 공정과 정의의 훼손을 심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과 국민에게 미래와 희망이 있는 나라, 공정과 정의가 회복된 나라를 위해 투표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